How are you?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또 휴무새, 쌍무새, 예, 길들이는데 성공을 했고, 자, 그리고 이제 정글사원까지 발견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일단은 지금 피가 너무 많이 옵니다. 이 비를 피해서, 오우, 초토까지 치고 난리 났네. 거의 뭐 지금 정글의 법칙 각이거든요? 예, 이 정글에서 살아남아 봅시다. 우선은, 간단하게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텐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벌써 좀비 소리가 난다. 오마이갓. 일단 자야겠어요. 오, 이거 자고 나니까 날씨가 확 개버렸네. 뭐 그래도 지으려던가 한번 지어봅시다. 우선은 뭐 간단한 텐트 한번 만들어볼건데 이파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정글나무랑 이것저것 세팅해가지고 거의 뭐 자연 친화적인 텐트로 지어볼거예요. 최대한 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초간단 텐트 한번 만들어봅시다. 됐어. 판은 뭐 요정도 깔아놓고 정글 나무를 활용을 해서 한번 지어봅시다. 자꾸 좀비 소리가 나냐 근처에서. 여기 뭐 근처에 동굴 같은 게 좀 있나봐요. 아, 여기서 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, 아이 몰라. 여기 살 것도 아닌데. 정글 나무 원목으로다가. 너무 심한데 소리가. 안 되겠다. 가자. 여기 터가 아닌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이쪽을 터로 삼읍시다. 아주 초 스피디하게 지어볼 거예요. 됐어. 뭐 판은 요정도 해놓고 정글의 법칙 느낌으로다가 어떻게 지어볼까. 이거 참나무 잎으로 그냥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. 완전 그냥 간이 텐트로. 어? 뭐야? 아니! 이게 휴냥이야? 어? 오 대박! 야, 이게 그 오셀롯이구나. 휴냥아. 아, 얘 길들일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. 패치되고 나서. 와, 그래도 이 정글에 살고 있는 오셀롯 드디어 발견했네요. 아, 귀엽지만 뭐 어쩔 수 없죠. 뭐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나무를 활용한 텐트집을 지어볼까? 그것도 괜찮겠어요. 여기다가, 아, 이런 것도 로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. 이 나무에 짓는 약간 아지트 같은 비밀의 집. 자, 여기다가 진짜 미니 텐트 한번 지어보자. 자, 정글나무 원목으로다가 여기 싹 두르고 딱딱. 어차피 이 높은 데다가 지으면은 좀비들 못 올라온단 말이죠. 자, 원목 느낌 살려가지고 요렇게 가자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덮고, 그 다음에 뭐 끝났습니다. 여기 참나무 잎 딱 덮어주면 돼요. 참나무 잎이랑 이게 근데 종류가 다르긴 다르네.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. 됐어 됐어. 다 완성이에요 이제. 어차피 임시집이기 때문에 찹찹찹찹찹찹찹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제거를 해주고 제작대 하고 창문 같은 거 만들 수 있나? 정글나무 원목을 해가지고 정글나무 판자를 좀 얻은 다음에 밤블록을 하면 약간 창문 느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정글나무 그렇지. 정글나무 깔고 됐어. 벌써 느낌 나. 이것이 바로 자연 친화적인 건물. 그리고 또 자고로 이 정글에서는 모닥불을 좀 피워야 제맛이죠. 모닥불도 한번 만들어보자. 아하, 석탄이 없네. 여기 주변에 또 석탄 좀 깨볼까? 일단은 여기 군데군데 뚫어가지고 이러면은 또 창문 느낌으로 낼 수 있겠죠? 예. 여기서 주변 사람 딱 가지고. 오, 뭐야? 몹이 어디서 젠된 거야 또? 아, 여기 위에 젠됐나 본데? 아, 또 귀신같이 그 찾아오는 거 보세요. 어우, 지겨워 죽겠어. 역시 이 정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. 아우, 빨리 자버리자. 왓! 근처에 몬스터가 있네.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지어봤는데, 아, 좀비들도 오랜만에 사람 냄새 맡아서 그런지 정신을 못 차리네. 지금 저 물어뜯고 싶어가지고 환장했어요, 애들이. 아, 아쉽습니다. 거의 뭐 김병만 씨도 울고 갈 정글 생존 라이프 한번 즐겨보려고 했는데, 쉽지는 않네요. 자, 일단 간단하게 나무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텐트? 나무집?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아, 근데 이 정글 라이프 즐기기에는 너무 뭐랄까 척박한 환경이네요. 그래도 제 이 정글 라이프 로망 간단하게나마 한번 즐겨봤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메인 또 할 일 이 정글 사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그것도 아마 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. 분명히 냄새가 나요. 엄마
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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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정신 못 차리는 거 봐, 이거. 시작하자마자. 잠깐만. 휴무새야, 일로 와봐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여기 위험하거든? 둘이 여기 앉아있어. 형, 금방 갔다 올게. 자, 한번 돌아가 봅시다. 어우, 떨린다.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요번에 새로 얻은 화염에 힘 4짜리 달린 엄청난 활 한번 위력 테스트 해봅시다. 미리 장전 좀 땡겨두고. 어! 우와, 뭐야! 한방 컷! 돌았다. 이야! 지금 이제 사원 안으로 들어왔거든요? 그렇게 뭐 큰 느낌은 아닌데. 야, 이 화살 미쳤다. 일단 스켈레톤은 한방 컷입니다. 와. 이거 근데 사원이 생각보다 작다. 뭐야? 별거 없는데?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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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 작동됐는데? 와, 여기 뭐 트랩인가요, 이거? 트랩인가 보네. 트랩 밟으면 이게 작동이 되는 시스템인가 보구만. 상자? 개꿀. 와! 뭐야? 금류 3짜리? 제가 알기로 이게 금류 삼지창에 달 수 있는 마법 인체트거든요? 근데 개사기 아이템이라고 합니다. 이게 뜨네, 레전드. 야, 오늘 오길 잘했다. 뼈다귀도 겁나 많고, 이게 사람들이 또 많이 죽어나갔나 봅니다. 어째? 와, 대박. 잠깐만,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은데? 여기 또 뭐가 있는데요? 웬 레버가 있지? 두 번째까지는 뭐 딱히 작동되는 게 없고요. 세 번째. 어? 왜? 세 번째 하니까 뭐가 움직였는데? 자, 이거 내부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? 잠깐만. 어? 야, 여기 뭐 회로가 있네. 잠깐만, 내가 잘못 부신 것 같은데? 원래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퍼즐처럼 움직여서 입구를 여는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? 근데 뭐 그런 게 어딨습니까? 그냥 까고 들어가면 되잖아. 자, 과연 여기 안에 또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. 3, 2, 1, 오픈! 뿅! 오! 와! 다이아 말과부 하나 더 나왔다. 굿, 굿, 굿. 자, 그리고 인챈트 책이 하나 더 나왔는데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? 레전드 하나만 더 띄우자. 솔직히 각이야. 하나, 둘, 셋! 뿅!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? 물갈 키면 아마 이거 수용속도 빨라지고 그런 것 같은데? 오케이. 게이드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정글 사원 공략은 했는데, 야, 뿌듯뿌듯합니다.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. 뿌듯해요. 아이템 대박인 것들을 좀 얻었거든요. 좋아요. 이 아이템들 다 들고 집으로 돌아갑시다. 자, 우리 휴무새들 드디어 이제 휴지타운으로 입성시켰습니다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얘네들 집 안으로 좀 들여보내야겠어요. 다 태워가지고 들어가자. 설마 휴명이랑 휴댕이가 막 터세부리고 그러진 않겠죠? 휴댕이 안녕? 야, 새 친구야, 인사해.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. 자, 그리고 지금 휴지 빌딩이 말이죠, 여기 옆에 테두리 있잖아요. 예, 돌로 제가 이렇게 채워놨는데 이 돌을 한 번 더 구우면은 또 다른 돌이 나온다고 하거든요? 돌 한 번 더 구워볼게요. 오, 야, 또 구워지네? 대박. 매끄러운 돌이 나옵니다. 근데 요걸로 대체를 해주면은 더 이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? 한번 바꿔봅시다. 야, 괜찮은데? 더 약간 건물 느낌이 나네요, 이 매끄러운 돌로 타니까. 오케이, 이거 싹 교체해야겠다. 개든 소리가 또 다른 데서도 나는데? 야! 야! 개 소리 좀 망이하라! 돌로 다 교체를 하면은 좀 이뻐질 것 같죠, 느낌이? 딱 변종 나옵니다. 아니, 어디 개가 소환이 됐나? 왜 이렇게 지죠? 아니, 설마 휴무새가 따라하는 소린가? 자, 한쪽 면 한번 바꿔봤는데 한번 살펴봅시다. 오! 야, 이게 훨씬 낫다. 또 색깔도 밝아가지고 더 약간 빌딩 느낌 나네. 어, 그 진짜 제 건물쪽 컨셉과 좀 잘 맞는 딱 색깔이네요. 예, 아주 좋습니다. 어우, 꿀팁 감사드려요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정글 사원 한번 또 시원하게 돌아봤습니다. 예, 저의 또 귀요미 새로운 친구, 예, 휴무새까지 데려올 수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유익한 시간이었네요. 그리고 이 금류랑 물갈퀴
물갈퀴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 급류랑 관통 4짜리가 이거 개사기인 것 같아요. 문제는 삼지창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. 아, 삼지창 도대체 언제 얻냐? 어? 오케이,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나시는 꿀팁들요 댓글로 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리고들 휴방 다음에 또 만나요.